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 소나무 그리는 법을 공부를 했죠. 큰 줄기에 가지와 솔잎 그리는 법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소나무 전체를 한번 보는 그런 공부를 하겠습니다. 구루법과 몰골법을 같이 사용해서 그리는 법입니다. 자, 요거는 몰골법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은 것은 소나무 껍질이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마땅치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노근이라고 합니다. 노근. 노출했다. 뿌리근자. 이슬로자, 뿌리근자, 노근.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여기. 한번 말씀드린 대로 노성은 놀라울 가지가 춤추듯 할머니들이 어린 손자를 맞이하듯 가지가 밑으로 처지면서 품죠. 우리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뭇가지가 그렇습니다만은 산기슭에 심어진 나무를 보면은 모든 나무들이 그 햇볕이 나는 쪽으로 양지바른 쪽으로 가지를 뻗습니다. 이게 햇볕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무들이 그렇게 자라죠. 소나무도 그럴 때 소나무 가지가 어디로 주로 많이 뻗었는가에 따라서 그 방향을 그 나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서 있는 위치를 생각하고 그리는 게 맞죠. 자, 한 그루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건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짙은 멋까지 몰골법으로 다 그리다 보니까 재미가 좀 덜하죠? 그냥 그 불탄 나무, 처럼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피백을 넣어서 이렇게 해 가면은, 그러면은 조금 숨통이 트이죠. 즉, 붓질을 다안 했기 때문에, 다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이 여분,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그 나무 껍질을, 소나무 껍질을 그려줘도 좋고,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지는, 이게 지금 어린 나무가 아니고 전부 다 늙은 노송이기 때문에, 가지들을 전부 다 밑으로 처지게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가깝게 만나 있기 때문에 위에는 가서 벌어져야 합니다. 가면서 벌어져야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거의 평행하다가 벌어지는 듯했는데 이 나무 가지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만나고 있죠. 근데 그런 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여기서만 요 뿌리 부분에서. 자, 그럼 여기서 또한 그루 그린다고 할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훨씬 더 구성상 편합니다. 보기도 편하고 이 작품의 구성이 아름답죠.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그리는 방법, 줄기와 나뭇가지.
그래서 이 방법에서 여기서는 이제 솔잎을 그릴 때 일일이 그 차륜법이나 반차륜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는 방법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방법도 있으나 점여법이라고 해가지고 툭툭 이렇게 눌러서 그냥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솔잎을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붓질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회화적인 것이 되죠. 자. 근데 자칫 이 점여법을 하다 보면은 여기 세기에 그 잔재주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조심을 하시고 잔재주에 빠지지 않도록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아까 이렇게 쳤던 부분 아주 어색하죠? 여기에서 자, 이 점여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 톱날 같아요, 톱날. 그래서 거치법이라, 톱거자, 이빨치자, 거치법, 톱날법. 톱날처럼 이렇게 그린다 해서 거치법인데, 이걸 길게 그리면은 장거치법, 짧게 그리면은 단거치법.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톱날처럼 붓질을 한다. 그래서 자. 그래서 길게 이렇게 나가면 여기 장거치법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짧게 이렇게 하는 건 단거치법. 근데 이것도 서로 그 어우러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호흡이 필요합니다. 호흡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가지가 지금 전부 숨어 있죠. 숨어 있는데, 이렇게 붓질을, 예, 솔잎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더 그려줘야 할 부분이. 그럴 때는, 처음에 안 그렸지만은, 나중에 이거는 가필 해서, 이렇게 가지를 그려줍니다. 자, 예, 받쳐주는 가지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먹색이, 아까는 이렇게 약간 이제 중무기였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이 점요법에서 먹을 목목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약한데 이거는 나중에 가필을 해서 색깔을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처음부터 그 완성도가 높으면 더욱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요런 그이 붓의 그 붓질의 형태를 보면은 이게 멋번짐이 좋아가지고 살짝 번지면서 아주 매끄럽게 됐어요. 이 붓질을 너무 이렇게 매끄럽게 했다는 얘기죠. 근데 소나무 껍질이 있는 소나무는 여기가 거칠지요. 가지고 등거리고. 그러면 거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하죠. 여기서. 그래서 매끄럽게 가면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건드려줘서, 예, 이 가지가 조금 그 비바람에 시달린 그런 것을 좀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쁘게 매끄럽게 올라간 이런 붓질은 먹색도 좋지만은 먹색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소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 할 때는 이렇게 붓질을 해서 좀 거칠게 껍질을 그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친 소나무가 표현이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 도끼로 딱 찍어버린 것처럼 매끄러운 것보다는 이게 거칠게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툭 찍은 이런 것은 아주 먹색이 좋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먹을 게 주어서 쭉 이렇게 하고 여기는 건들지 말고 이 부분만 이렇게 먹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뭉개면은 여기 거칠게가 있고 여기는 먹으러 가고 여기 먹으러 가고 지금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 여기는 전체적으로 조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 혹은 여기가 더 하얘도 돼요.
즉 여기 이쪽에 보면은 비백이 너무 심하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자, 요 비백을 살려서 요 가지를 든 거를 줄기를 소나무 줄기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자 이게 훨씬 더 여유가 있죠. 시원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채워버리면은 먹이 새까맣게 채워져 버리면은 호흡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저쪽 뒤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제가 입하면은 조금 중목 중간목이나 다음목으로 물기를 좀뺀 목으로 이렇게 거치법으로 접렬법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요 나무 뒤에도 여기 이파리가 있을 거고 요런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그리고 요 가지가 이렇게 지금 흘러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요 이런 이파리가 솔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걸 그려주고 그런데 여기 이제 계집엿자로 흘러간 부분은 요거 이파리가 지금 들어가 버리니까 조금 그게 없어져 버리네요. 그리고 아쉽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이 가지를 일로 안 뻗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 이후에 많은 것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작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화, 수목화에서는 이 농담, 뭐그 먹색이 굉장히 그 좋은데 그 농담, 반목을 잘 써도 전시 분위기를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농목과 중목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다음목을 가지고 이렇게 채워주면은 다음목으로 지금 더 씌웠습니다. 이것은 먹을 중첩해서 쓰는 것을 정목법이라고 합니다. 정목 먹을 차츰차츰 두 겹, 세겹 발라서 그리는 것을 정목법, 즉 먹을 쌓아 올린다. 그래서 쌓을 적자, 먹목자, 정목법. 여기 이렇게 다목으로 쳐놓고 보니까 저 뒤에만큼 뒤로 그 소나무 이파리 가지들이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 정목법이 하나도 안돼 있고 아까 농목으로만 그대로 놔둔 부분과 여기 예, 농중 담으로 해서 이렇게 먹을 쌓아 올린 부분하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부드럽죠. 이것이 바로 이 수목화에 지향하는 지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목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진정한 수국화라고 할 수가 있고, 잘못, 이 농만 써가지고, 수국화, 먹을 가지고 그렸다 해서 다 수국화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을 하셔야 합니다. 체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농목을 쓰되, 농목 속에도 그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목을 쓰되 그목 속에 중목도 있고 다목도 들어있는 그런 목을 쓸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목을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은 농목, 중목, 다목 여기 뚜렷하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중목보다 조금 강한 목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먹을 첨가를 해주면은 먹색이 아주 깊게 서로 이웃해서 어우러집니다.
그 말로 먹색의 융합이죠, 융합.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나뭇잎, 뒤에 있는 나뭇잎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이 부분이 깊게 지금 나무 이파리들이 형성이 지금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다목 조금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안 된 부분을 보면은 아주 그 낯설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예, 수묵화의 장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